시상은 코미디언 겸 방송인이신 엄용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엄용수 씨. 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우리 시대의 천재입니다. 네. 네. 엄용수 선배님은요. 예. 정말 스탠딩 코미디로 네. 시간에 주저없이 예, 예. 2시간, 10시간도 사람들을 웃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네. 요새 그거 요새 삼시 세끼는 드시고 다시니나 모르시겠네요. 오늘 바쁘셔서.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엄용수 씨께서 어느 후배에게 영예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2018 희극인상을 전해줄까요? 여러분, 수상자는 김영철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희극인상을 수상하신 김영철 씨는 KBS 14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고요. 2000년 방송연예대상에서 남자 개그맨 신인상, 2010년 SBS 연예대상 만능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했고요. 지금도 공중파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음반까지 내셔서 방송뿐만 아니라 행사로도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재능이 대단하죠. 네. 오늘 패션도 아주 어글리 패션, 요즘 최신 유행의 예, 네. 못난이 패션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김영철 씨의 수상 소감을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24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제가 데뷔하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이,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18년 만에 제가 코미디언 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꽉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사실 따르릉이 나와가지고 올해 상을 준다고 오라 그래서 저 가수상 주는 줄 알고 왔는데 네, 코미디언 상이었습니다. 더 많이 웃기라는 뜻으로 올해 안되나영 앨범이 나왔는데 안되나영 노래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도 노래로도 웃음 많이 드리는 2018년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저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네. 더 잘하라고 준 상으로 알고 올해도 2018년 열심히 웃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개그 네. 프로에서도 웃기시는데 노래로도 웃기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네? 노래로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요? 그냥 삶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네. 네. 의외로 빵빵 터지시는데요. 네. 네, 네, 오늘 어글리한 패션 아주 좋은데요. 네네, 오늘. 네, 네. 우리 김영철 씨 자연스럽게 웃음을 정말 줄 수 있는 네. 아주 유능한. 또 김영철 씨 나왔는데 저희가 그냥 못 네. 보내드리죠. 아, 개인기 또 한번 해주셔야죠. 아, 개인기를 여기서 갑자기요? 네, 갑자기. 저기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만 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에이, 세워 올리세요. 이렇게 밑으로 아, 올라가요. 과감하게 뜯어 올리세요. 네. 예, 꺾어버려요. 네. 네. 아, 우리 또 어머니도 많이 오셔가지고 뭐 저희 개인기 하면은 사실 네, 그거죠. 여러분 원, 투, 쓰리, 포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원, 투, 쓰리, 포. 당당 드라당당 당당당 DANG 당당 드라당당 당당 미안해. 바로 노래로서 제 장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희극인상의 김영철 씨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영철 씨가 그 본인의 위대한 히트곡 따르릉을 이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